할 것인지 의원님들이라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. 최혜병 특검법에 압도적 찬성표를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황운하 원내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. 임성근 사단장이 최혜병 사망사건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속속 자료와 녹취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임 사단장은 생존 장병들에 대해서도 트라우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언론 접촉 못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. 수색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작업 환경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수색 작업을 강행하라고 바둑판식으로 철저하게 수색해라. 수풀 속을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이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그런 지시가 확인이 됐습니다. 이런 사단장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보호하기 위해서 경로했다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? 경로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? 경로는 바로 국민이 해야 합니다. 경로는 최혜병의 유가족이 해야 합니다. 경로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해야 합니다. 이러한 윤 대통령이 경로가 이제 와서는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 바꾸기를 시도합니다. 경로가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그런 증거로 확인이 되니까 이제 와서는 경로가 무슨 문제가 되냐고 이야기합니다. 경로가 본질입니까? 수사 외압과 사건 은폐로 이어진 그 출발점이 바로 경로였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리라고 믿습니다.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보수 괴멸의 길, 보수 괴멸의 길에 가는 그 출발선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하고 언론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고민하고 또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기자분들 질문.